인공지능과 세계 뇌졸중 석학들이 환자의 미래 예후를 예측하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네, 의료 AI 1호 상장 기업인 JLK가 개최한 이번 대결에는 국내외 저명 교수진들이 참석했습니다. 교수진과 인공지능은 세부적인 임상 데이터를 블라인드한 40개의 초고난도 환자 영상 케이스를 보고 환자의 초단기 예후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AI와 예측률을 비교한 결과 AI의 초단계 예후 예측률은 72%, 교수진들의 평균 예측률은 50%로 나타나 AI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진단 속도 면에서도 석학들의 평균은 45분 43초였지만 AI는 12분 4초밖에 소요되지 않아 크게 앞섰습니다.